라후와 케투는 원래 스바바누라는 이름을 가진 한 몸의 아수라였는데요. 그러다가 은하를 휘젓는 과정에서 비슈누에서 몸이 두 동강으로 잘려지게 됐어요. 머리하고 몸이 따로 잘려지게 된 거죠. 그렇게 잘려진 머리 부분은 라후가 되고 몸 부분은 케투가 되게 되었습니다. 베딕 하늘, 그러니까 천상에는 대바들과 그리고 리시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요. 천상을 다스리는 왕이 인드라예요. 그리고 리시는 높은 의식에 다다른 사람이나 깨달음을 얻은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리시드바사, 성격이 가장 고약하기로 소문난 리시드바사가 인드라에게 어느 날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주를 내려서 대바들의 힘이 약해질 거라는 그런 저주를 내리게 됐는데요. 드바사의 저주로 인해서, 커스로 인해서 대바들이 가진 광채나 영광, 힘, 부 등이 현저하게 줄어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대바들이 약해진 틈을 타서 아수라들이 공격을 가하게 되었는데요. 아수라들에게 난파당한 대바들은 처절하게 망가지고 또 절망에 빠져서 창조주 브라마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브라마는 대바들을 다시 유지주 비슈누에게 보냈어요. 찾아온 대바들에게 비슈누가 말했어요. 현재는 대바들의 적인 아수라들에게 더 유리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바들이 시간이 다시 대바들에게 이롭도록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대바들이 아수라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서 언하를 휘젓는 대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어요. 언하를 휘저으면은 암리따라고 하는 영생 블루스를 얻을 수 있을 것인데 그 암리따를 마시게 되면은 대바들이 다시 번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였죠. 하지만 암리따 넥타를 얻기 위해서는 만다라산, 그러니까 오늘날 북극성을 의미를 하는데요. 만다라산으로 언하수를 휘저어야만 했어요. 그 만다라산을 언하수 대왕으로 가져가서 휘저어야 했는데 워낙 거사이다 보니까 아수라들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비슈누가 약속하기를 당신도 같이 도울 것이니까 나중에 암리따를 얻게 되면은 아수라들이 일체 가질 수 없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대바들에게 다짐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양을 휘젓는 동안에 많은 보물들이 나올 것인데 대바들은 뭐든지 아수라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양보해주고 오로지 암리따만 얻는데 집중하라고 그렇게 대바들에게 비슈누는 주의를 주었어요. 그렇게 대바들은 아수라들에게 가서 평화협정을 제의하면서 나중에 암리따를 공평하게 나눠 가지겠다는 약속을 하고서는 아수라들의 도움을 동의받을 수 있었는데요. 물론 거짓말을 한 거죠. 자, 대양을 휘젓는 언하수 대양을 휘젓는 거사를 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만다라 산을 언하수 대양으로 같이 옮겨야 했는데요. 산을 옮기는 과정에서 산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많은 대바들과 아수라들이 깔려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비슈누가 나타나서 산을 번쩍 들어 올려서 대양으로 운반해 줬어요. 그리고는 그대한 뱀들의 왕인 바수키가 로프처럼 산 주변을 감았어요. 로드 비슈누와 대바들은 뱀의 머리 쪽으로 가서 손으로 잡았는데요. 그러자 아수라들은 화를 내면서 뱀의 꼬리 쪽을 잡는 것은 자신들 위신에 떨어진다면서 꼬리 쪽으로 가기를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로드 비슈누는 아수라들이 머리 부분을 잡도록 허락해 주고요. 그리고 대바들과 비슈누는
꼬리 부분으로 가서 잡고선 양쪽으로 잡고서는 이제 대양을 휘젓는 작업을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같이 대양을 휘젓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다시 산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시 로드 비슈누는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아주 거대한 거북이 구름마로 모습을 바꿔서 산 밑으로 간 뒤에 거북이 덩위에 받쳐 올렸어요. 그리고는 산을 바다 위로 떠오르게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산이 가라앉고 또 다시 떠오를 수 있었던 사실을 눈치챈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고요. 그렇게 계속 대양을 휘젓는 작업이 계속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양을 휘젓는 동안 로프처럼 자신의 몸에 감겨져 있다 보니까 뱀 바스키가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친 뱀의 입에서 엄청난 불과 독가스들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부분에 있던 아수라들이 개수를 마셔가지고 많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대양을 휘젓는 어려운 작업이 계속되는 동안에 차례대로 아주 고귀하고 아름다운 많은 보물들이 바다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대바들은 뭐든지 아수라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만 가져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휘젓다가 마침내 디바인 모습을 한 신인 신선이 암리타 넥타가 담긴 호리병을 들고 대양 위로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신인이 호리병을 들고 암리타가 담긴 호리병을 들고 나타나자마자 아수라들은 재빨리 암리타를 낚아채서 달아났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는 서로 먼저 마시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대바들은 아수라들을 쫓아가서 같이 낚아채 다시 되돌려 받게 하기보다는 로드 비슈누에게 가서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자 로드 비슈누는 대바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대바들만 암리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이미 언약한 사실을 상기해 주었어요. 그렇게 아수라들이 서로 먼저 암리타를 마시기 위해서 막 싸우고 있는 중에 모힌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홀연히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싸움을 하던 아수라들이 싸움을 멈추고 넋이 빠져라 그 여인만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아수라들은 암리타를 모히니에게 건네주면서 자기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암리타를 마셔야 할지 결정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모히니는 자신이 어떻게 분별을 하든지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을 하면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모히니의 아름다움과 황홀한 자태에만 눈이 멀었던 아수라들은 선뜻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히니는 로드 비슈누가 위장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슈누는 아수라들이 아주 잔인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리타를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여인의 모습으로 변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는 여인의 모습으로 변장한 비슈누는 대바들과 아수라들을 각각 다른 두 그룹으로 먼저 나눠 앉혔어요. 그리고는 아름다운 미소와 사랑스러운 눈길을 모두 아수라에게만 던지면서 현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한편 몰래 대바들에게만 암리타를 죄다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히니가 아수라들에게 주문을 씌웠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수라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어요. 주문이시였기 때문에. 아수라들은 여인이 가진 아름다움에만 완전히 빠져서 앞니따에만 혈란이 돼가지고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도 안중에 없는 대바들이 너무 불쌍하고 딱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아수라들은 대바들이 먼저 앞니따를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자신들을 속일 리는 없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아수라들 중에 스바바누라고 하는 아수라는 다른 아수라들처럼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바바누는 대바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서는요. 태양하고 달 사이에 끼어 앉아서 분배되고 있던 앞니따를 한 모금 받아 마셨어요. 그러자 스바바누의 진짜 정체를 알아챈 태양과 달이 로드 비슈누에게 일러 바쳤어요. 로드 비슈누는 바로 자신의 무기, 비슈누의 무기가 수다르산 차크라인데요. 그 차크라를 끄집어내서 아수라의 머리를 즉각 두덩강으로 잘랐어요. 스바바누 몸이 두덩강으로 나게 된 거죠. 하지만 스바바누는 이미 앞니따를 받아 마셨기 때문에 이미 영생불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언하수를 휘젓는 일이 있기 전 오래전에 이미 창조주 브라마가 스바바누라는 아수라에게 행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런 분을 내린 바가 있었어요. 물론 로드 비슈누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스바바누가 앞니따를 마실 수 있도록 한 것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잘려진 스바바누의 머리 부분은 라후가 되고 몸 부분은 케투가 되게 되었던 거죠. 그때부터 라후와 케투는 자기를 고자질한 태양과 달에 대한 복수심을 계속 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동안 라후와 케투가 정기적으로 태양과 달을 삼키게 된 연유입니다.